또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정부나 미국 은행에서도 연준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는 사실은 였죠. 분위기가 언제 달라졌나 하면 여전히 복리 수익률도 꽤 크고요. 이자 수익하고 이런 걸 따지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작을 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다. 약간 부자들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좀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모시고 현재 이 주식시장 또 이 금리 뭐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지금 이 증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치 투자자 서준식입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한 25년 정도 금융업계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약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주식이나 뭐 이렇게 채권 다양하게 하신 건가요? 주로 채권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식 애널리스트 분석가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채권 펀드 매니저로 업을 변경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책을 이제 저작을 했죠. 근데 그 저작한 책이 주식책이었고요. 뭐 채권과 관련된 주식책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주식 전문가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이제 채권 펀드 매니저 일을 오래 했었죠. 나중에는 CIO로 있으면서 주식 채권 모두 겸하는 그런 일까지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또 유명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혹시나 이제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가치 투자자이자 워낙 경력도 오래 있으시고 그다음에 채권을 또 많이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채권 한다면 또 이 매크로 이슈를 잘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금 확산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는 세컨드 웨이브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 위기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증시도 좀 주춤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이거 하락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하락이라는 거는 증시. 네. 예. 기본적으로 뭐 전쟁은 그냥 가끔 일어나는 약간 돌발 변수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게 이렇게 가끔씩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생활을 멈추거나 뭐 그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그런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또 막 그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전쟁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 6.25 사변 일어났을 때 어디가 혜택을 많이 입고 급성장했냐. 일본이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에는 비극일지라도 그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한테 나쁜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영향도 충분히 끼칠 수 있다. 이런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뭐 변화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이슈들은 그냥 그럴려니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잘 안 잡히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쉽게 잡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만큼 추스러지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수준이니까 기대했던 그런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채권 금리도 다시 오르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주식 시장도 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정도고 뭐 그렇게 크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뭐 위기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계속 지속성 있게 막 계속 금리가 계속 오른다든지 계속 주가가 빠진다든지 이런 요인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과한 그 기대가 있었고 그 과한 기대가 아니다 싶으니까 좀 조정을 하고 반등을 해준 뭐 그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환율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원을 뭐 장중에 찍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뭐 외환 당국에서 이제 개입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런 환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은 좀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될 거야? 아니면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지나가는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면 그 환율에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막 그렇죠. 100% 다 금리 요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록 좀 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은 또 금리를 올리기에는 또 우리나라 펀더멘탈, 부동산 그 PF 위주의 펀더멘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약간 이제 으스러진 게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수준 유지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또 기대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수준에서 금리 차이가 지금 수준에서는 겨우겨우 이렇게 뭐 1,300원 초반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차이였다면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그때는 환율 상승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보다 더 벌어지면 환율이 좀 위험하게 되겠구나.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은행에는 좀 좋은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차이를 요 정도 수준에서 더 벌리지는 않고, 만약에 미국이 뭐 그럴 경우는 그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조금 내려준다면 미국 금리 하락 속도만큼 내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약간 내릴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 그 차이 경계, 그거를 잘 이번에 인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의 급등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추스려질 것 같아요, 저는. 예.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네. 이걸로 인해서 주가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뭐 네. 주식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약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 보시는 예.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행스럽게 무역수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은 한동안 오래 내왔었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다행히 흑자로 돌아섰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면, 뭐, 너무 뭐, 과한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환율이 높은 상황이면, 무역수지, 뭐, 이런 데도 괜찮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그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 낮아지면 또, 달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이 더 싸진 거니까. 더 많은 투자 요인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랑 주가가 빠지는 거랑은 상관관계는 있죠.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보통 주가가 빠지면서 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큰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채권보다 채권의 한 3배 정도 주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또 워낙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꽤 크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주식을 좀 팔면 그게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환율이 지금 오른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또 주시하고 있는 게 엔화예요. 엔화요? 엔화가 지금 우리 원화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너무 엄청 싸서. 내려갔죠. 네. 이 말은 우리 경쟁국인 그 일본이 엔저를 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공장도 다시 세운다 하고 또 다른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생산을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화야 또 견제를 해야 돼요. 엔화에 비해서도 너무 강한 환율로 가는 거는 또 그것도 좋지 않은 거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뭐 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환율 오른 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관점에서는 매크로 상황이 1970년대, 80년대 그 인플레이션 시대와 좀
유사하다. 뭐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오일 쇼크도 있었죠. 오일 쇼크죠. 예. 이번에도 약간 중동발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네네. 이 뭐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당시에 약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니프티 피프티 기업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때 이런 뭐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고점 대비한 70%가량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 그게 블랙 먼데이 때죠. 87년, 80년대 후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 번에 빠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한 70% 정도 빠졌다. 그런 네네.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의 이 AI 기업이 그 과거의 니프티, 피프티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I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AI 기업은 저는 오히려 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AI 기업은 항상 어떤 신기술, 새로운 과학과 기술로 생겨나는 기업들의 움직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70년대, 80년대 당시에 뭐 주력 업종보다는 테슬라 주식 주가, 10년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진 주식들은 굉장히 그 어느 순간 굉장히 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하죠. 급등하지만은 그 꿈과 희망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그 주가의 관성으로 상당히 고평가되는 수준까지 가고요. 그리고 고평가된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뭐 그런 것들도 같은 아마 주가 그래프 모양을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AI 그래프를 보시면서 과거 다른 뭐 테슬라나 또 쉽게 카카오 이런 것도 그런 일종의 꿈과 희망을 가진 주식이죠. 뭐 그런 주식 주가 그래프들을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보고 살펴보는 것도 뭐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AI 주식들이 막 가파르게 올랐다가 나중에 뭐 조정을 받고 그런 거네요. 새로운 기술과 뭐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꿈과 희망과 많은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그런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상승이 좀 과도하게 관성 때문에 거품이 생겨나고 또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AI 주가는 뭐 저는 이제 그런 여러 이때까지 과거에 있어왔던 다른 그 주식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다 모두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애플 같은 주식은 좀 갖다가 이게 큰 조정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있고요. 그래서 AI도 일부 주식은 또 애플과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일부 또 상당 부분 기업들은 테슬라 지금 현재 테슬라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AI 질문이 들어올 때 요즘 저는 생각하는 게 아, 몇 년 전에 테슬라 질문하고 비슷하구나. 그때는 테슬라를 물으시더니 지금은 AI를 물으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그거는 AI가 전체 우리나라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확실하게 플러스 요인을 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 이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코스트, 비용과 효용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AI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앞으로 수많은 생산이나 뭐 어떤 경제 활동에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해주고 그게 또 경제를 계속 돌리면서 우린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그 주 원동력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하지만 어느 AI 기업이 잘 나갈지 그거는 지금 저는 저로서는 저 같은 가치 투자자로서는 속단하기 힘들고 저한테는 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산업 전반 이 발전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하고 유사하다 그런 말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금도 맞지만은 그때보다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약하고 그리고 그때의 그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주가 폭락 같은 경우는 코스트 푸시 와 함께 그 인플레이션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또 주가 상승을 견인하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그 당시에
주가들이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미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80년대 들어가면서 레이건 정부 때 처음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겼죠. 쌍둥이 적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무역 적자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사실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점은 그런 코스트 푸시, 그다음에 재정 적자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미국의 지금 경제의 모습과 당시의 경제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 네. 지금은 미국 경제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죠, 뭐 사실 세계에서. 없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봐야 되는 게 햄버거 가격이 3배 올랐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네. 아, 만약에 네네. 햄버거 가격이 2배 네. 올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 이야 미국 저 햄버거 옛날에는 10달러 했는 게 지금은 20달러야. 와, 그 어떻게 사 먹어? 미국 사람들 참 고통스럽겠다라고 보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이 2배로 올랐어요. 시급이 10달러에서 20달러로 오른 거죠. 최근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햄버거 가격이 올랐나요? 안 오른 거죠, 사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임금 상승하고 같이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과거 그때의 인플레이션하고는 또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의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약간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걸 잘 겪고 난 뒤에는 약간 주식시장 투자 환경엔 괜찮다 뭐 좋은 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다만 저는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주식이 좀 고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싸다. 밸류에이션에서. 네.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가장 큰 위험이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는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느끼는 건데 사실 미국의 주식의 상당 부분이 왜 이렇게 거품이 좀 생겼지라는 거를 보면 돈이 전 세계 돈이 글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아. 지금 서학 개미 미국 많이 투자하듯이 전 세계의 개미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미국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게 맞죠. 높은 게 맞고 그런 그게 그거를 언젠가는 저게 좀 추스려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 은행에서도 연준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거품을 조금 연착륙시키느냐 이 고민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금리 인하도 참 애매한 게 네.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좀 살려줘 뭐 힘든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금리를 인하를 해줄 건데 그렇죠. 예 아직 좀 운동장에서 막 뛰고 있는 제가 좀 들어와서 쉬어주면 내가 영양제 하나 줄 것 같은데 계속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주가가 막 오르고 안 조정이 안 될 때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좀 그런 지금 고민들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약간 그런 밸류에이션 거품이 확 꺼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그거를 아마 그 우려를 역시 그 미국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거품이 빠지는 거는 사실 충분히 과거 사례를 보면 그냥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서 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하여튼 그 미국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졌잖아요. 네네. 뭐 십수년 만에 뭐 장기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특히나 이제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네. 채권을 투자를 하면 이거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크게 먹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한 작년 한 4분기 그때 이제 상당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네. 채권 투자들이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네. 올해 뭐 1월에는 뭐 3%대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웨이브 온다,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한 4.6%? 거의 뭐 7%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은 네. 큰일 났다, 손실 많이 봤다. 네. 반면에
약간 포지션이 별로 없었던, 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큰 돈 벌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장기채는 과연 언제쯤 투자하면 좋을까요? 조금 제가 지난 얘기를 좀 하면, 한참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2022년인가요? 그때 막 금리가 속등할 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좋은 투자 기회다 생각을 했었죠. 상당히 금리 수준이 펀드멘탈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때 사실 그 이 채권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가 지금은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써서 사람들한테 좀 이론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쓰는 동안, 책을 쓰는 동안 계속 금리가 빠지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이 책이 올해 올 초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3월달, 2월달 이때 제가 사실 책 공모를 위해서 방송을 좀 나갔어요. 아, 네네. 나갔는데 그때 다 물어보시는 게, 네, 미국 금리 이거 어떻게 될까? 그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채권 롱 포지션을 잡고 있구나. 제가 그 기관들도 보면 채권 롱 포지션을 다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금리 올해 뭐 한 3번 정도 인하한다,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6번 인하한다 그러고, 다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 있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서 장기 채권 금리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가 4% 초반, 4.1%, 2%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방송에서는 가장 제가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매파적일 것 같다. 이게 기대를 하려면, 아까 좀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금리가 올렸어.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 금리를 견디기 힘들고, 주가도 좀 빠져주고, 그리고 경제도 좀 나빠지고, 이런 수순을 밟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요게 순서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중간에 요거는 빼먹고 그냥 미국 금리 인하할 거야 만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럼 과연 지금 금리를 인하할 만큼 미국 경제가 좀 추스러지고 미국 주가도 좀 추스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기대를 하고,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막 투자하는 게 좀 의아해서 좀 매파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두 달 지나는 사이에 그 금리가 최근에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네. 사라지면서 금리가 속등을 하니까 이제는 또 금리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심지어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기가 그렇게 늦춰지는 거죠. 계속 늦춰지면서 충분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긴축적이에요. 긴축적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서 보이지. 왜냐? 해외 자금들이 자꾸 들어오고 뭐 이런 요인,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럴 뿐이지, 결국은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추스러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은 늦춰졌지만은 지금 기준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 맞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한 5% 가까이 됐다. 뭐 지금 이제 4% 후반대로 맞아요. 옮겨 샀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뭐 5% 터치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터치해주면 또 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5% 정도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지, 손절하고 나갈 때는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데, 긴축 효과가 잘 안 난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매력 관점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그러다, 근데 반대로 이 금리가 최근에 다시 많이 오르는 그런 바람에 이 장기 채권 투자 매력은 좀 높아진 상황이라서 확실히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쪽에 비중을 실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금리 수준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은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이고요. 채권 금리는 우리나라 펀드멘털에 비해서 좀 장기 금리가 너무 3% 높다. 너무 낮다. 금리가. 아, 너무 낮다고요? 3%대 금리잖아요. 네네. 지금 유럽도 3%대 금리 잘 없어요. 오. 유럽보다 우리나라,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장기 금리가 지금은 유럽에 뭐 외환가는 나라보다도 금리 수준이 낮거든요. 지금 한국 채권의 고평가 수준은 미국보다 더 심한 편이었고 아직도 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또 우리나라는 인하하기에 만만찮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뷰를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든다 보니까 네. 먼 미래이긴 하지만 2040년 정도 되면은 하늘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사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0년도에 우리나라 금리도 뭐 1%대, 2%대 낮은 전 세계가 초저금리 수준으로 갔었죠. 그 일본도 지금 아주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지금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낮은 금리를 가봤었고요.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지금 좀 오르니까 다들 2010년대 저금리 시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본주의에서 금리가 그렇게 낮은 때는 없었고 그렇게 낮은 거는 그게 정상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을 때 그게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게 위기에서 잠깐 그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더라.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전체 잠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오히려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거를 나는 정책가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그걸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유럽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침체되어 있고 그 활동성이 낮은 나라였죠. 아니 유럽도 지금 낮은 금리를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이게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된 건 아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금리가 좀 지금 수준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 과거에 그 과도했던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금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과연 생겨날까? 인구가 빠지고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진다 하더라도 1% 2% 금리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3% 초반에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전혀 메리트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작년에만 3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투자한 분들이 올해 초까지 그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 효과 및 금리 인하 효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게 네네.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네. 이 브라질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는 사실은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환율도 200원 초반대인가? 엄청 그 브라질 그때 약세였고요. 네네. 작년 초, 저작년 말일 그 경이에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언제 달라졌나 하면 그때 대통령이 바뀌었죠. 룰라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룰라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브라질을 보는 경제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그게 이제 환율을 좀 상승시키는 환율을 좋게 강세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라질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이 지금 브라질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쿠폰이 10%인데 그 10%짜리 채권이 거래가 어떨 때는 11%에 됐다가 13%에 됐다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 초는 이게 13%가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부터 브라질 채권 금리가 13% 이상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그 환율에 대한 위험 있지만 13%의 복리로 나오는 10년 동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그 환율이 반토막이 나도
반토막이 나도 우리나라 채권, 미국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이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복리로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심하고 하시라. 11%로 그런데 다시 지금 환율이 내려왔어요. 11% 밑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11%대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여전히 복리 수익률도 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하고 이런 걸 따지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적극적은 아니고 포지션 없는 분들은 좀 시작을 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다. 지금 11% 밑으로 금리 수준 내려갔다가 11% 중반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를 시작해서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어놓고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은 새로운 돈이 생기면 브라질 채권 일부 조금 더 증가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원래 좀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더 증가시킨다 그런 계획이세요? 그렇죠. 저는 작년 초에 13%일 때 많이 증가시키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돈이 생기면 더 증가시킬, 급격히는 아니지만 조금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조금 금리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싸졌거든요. 아, 예. 약간 부자들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저는 제가 좀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브라질 채권을 2010년 초반대에 사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이유가 그때는 금리도 낮았어요. 10%보다 훨씬 낮았고 토빈세도 물어야 됐고, 아. 예, 토빈세가 6%인가 막 그랬거든요. 물어야 됐고, 그랬는데도 많이 했던 이유가, 그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확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부자들의 심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웬만하면 맞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맞으면 이게 세금이 많으니까, 그때 이렇게 보다가 브라질 채권이 비과세니까, 아.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주식도 그때 많이 팔았어요. 주식을 팔아서 배당이 또 이게 배당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팔고 뭐 채권 같은 것도 팔고 브라질 채권은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 들어가신 분들은 많은 재미를 못 보셨어요. 환율도 그때 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 토막 나고 환율도 반 이상 빠졌죠. 그렇게 빠지고 또 금리도 그렇게 안 높으니까 복리 효과도 크지 않았고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0년 중반 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계속,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투자를, 더 싸지니까 투자를 하신 부자들도 있고, 그리고 2010년 중반 때에 그전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새롭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계속 브라질 채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기회를 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액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이 투자를 증가시킬 아주 좋은 기회였었죠. 예. 확실히 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사실 다들 뭐 그냥 빅테크라든지 AI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는데, 이런 또 관심이 없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분야에서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네. 잘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관심 가지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 방송에서 네. 저 PBR 주식들 좋게 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연초에 그 강한 상승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약간 네. 3월 들어서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 결과가 뭐 아시다시피 여당이 크게 네.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 PBR 주식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저평가된 주식을 좋아한다는 거였고요. 저평가된 주식은 저 PBR도 있지만 저 PER도 동시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 PBR이면서 저 PER이면서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좋은 이런 주식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많이 투자를 평소에 하시기를 권유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밸류업, 그게 사실은 밸류가 낮은 그런 주식들이고, 그게 밸류업이 되면서 올해 초에 좀 재미를 봤었죠. 주가가 좀 오르다가 지금 맞아. 다시 추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 그래서 아까 3월 달 뭐 이럴 때
방송에 나가면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뭐 큰 부자 되셨네요.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유지를 하는 쪽이거든요. 유지를 하고 하면서 이거 뭐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고평가되거나 이럴 때는 다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테마는 이 저평가 테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테마는 이번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 이번에 뭐 별거 없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주가는 계속 횡보하는 걸 올해 기본적으로 횡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주가 크게 막 앞으로 계속 오르고 이런 건 아니다.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을 때 제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을 한 10% 팔았더라고요. 한 가지고 전체 비중의 한 10%를 팔고는 한 5%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5%는 당시에 아직 오르지 못한 별로 주식들, 금융업이 아닌 일부 통신주, 일부 음식료, 일부 유통 이런 쪽에 주식으로 좀 5%는 좀 교체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빠지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5% 있는 주식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배당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지 한데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시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쪽에 조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다시 그래서 아마 다시 주식 지금 수준보다 저는 조정을 받는 게 조금만 더 되면 그거는 다 소진해서 다시 주식을 사서 100%로 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밸류업 테마는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가지고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온 경험을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그 밸류업 주식들한테 그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총선 결과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기조는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총선 결과 때문에 뭐 밸류업이 되니 안 되니 테마 이랬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부가 하든 어떤 정권이든 이거는 뭐 좌우 이런 거 상관없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이 자본시장 정책 말고 나올 게 뭐 있냐 이거요. 지금 자본시장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그 발목을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잡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알리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놔줘야 돼요. 이제 놔줘야 되고 이 정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이 정책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 되든 우가 되든 어떤 정권이든 앞으로 뭐 선거 때가 되든 선거 이후가 되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